했다고요? 좀 쉬었다면 아세요? 안 하던 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. 항상 앉아붙여 해도 난 너라면 괜찮아. 많이 서툰 없지만 이 정도는 짜야죠. 벌레들도 힘있게 이렇게 반짝반짝 지우씨가 왜 내 방에 있어요? 여기 내 방이거든요? 왜 날 이 방에 끌어들였죠? 밀고 들어온 거 기억 안 납니까? 응? 만들어달라는 말이?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네? 네요. 남자, 여자가 꼭 같이 자야지만 사랑인 건가요? 이 여자를 안고 싶다. 그런 감정 없이 남자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지고 안고 싶은 건 남자의 당연한 본능이에요. 남자의 본능? 그거 진우 씨가 어떻게 알아요? 그냥 좀 마셔요. 시끄러운데. 꿀. 여기요. 우유. 예, 선생님. 계란 노른자. 진짜 사랑이란 어떤 맛일까? 오, 맛있다, 맛있다. 그만 먹고 피부에 양보 좀 하죠. 나 점심때 삼겹살 한 점도 못 먹었잖아요, 진우씨 때문에. 그럼 그냥 다 먹어 치울까요? 아니. 그 다시마 간 거 좀 넣어봐요. 아, 진짜 내가 왜 이걸. 버리기 아깝잖아요. 먹기도 안 되고. 아까 잘만 먹어대던 게 누군데요? 한차로 말하면 얼굴에 주름 생겨. 분명히 진우 씨 애인도 좋아할 거예요.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저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 달린 그거. 예? 날개요? 날개가 뭐 어쨌다고요? 아 저기 하필이면. 오늘이 그날이라. 그날이요?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? 아, 그게 인간을 대체 어디까지만 빼뜨리려고 했어. 이거 장난 아니야. 아, 무슨 색이가 와. 야, 완전 신기하다. 와, 책 읽는 모습도 하고 너무. 야, 저런 면도기를 면도하나 봐. 전기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보단 저런 게 폼은 제대로지. 면도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. 아, 장난처럼.
진짜 여자가 그런 거 하나 미리미리 주는 건 없고. 제가 워낙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짜라는 걸 몰라가지고. 정신줄 놓고 사시니까 그런 거겠죠. 근데 진우씨, 내가 가방 그 잡고 주머니 넣고 그래가지고, 내가 이거 그 진우씨 지금 주머니 몇 개를 줬더라도 좀 넣어주면은.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이걸 여기 하나씩 쑤셔놓고 있으라는 겁니까, 지금? 그럼 어떻게 해? 난 넣을 데도 없고 아까운데, 버리기는. 나도 뭐 어쩌라고요? 그냥 몇 개만 넣어줘요, 저. 버려버리지 말고. 아니, 뭐 왜 버려? 뭐라, 아까워. 얼마 안 돼, 버려버리지. 버리지 말자, 우리. 아, 좋아요. 응? 차에 갔다. 야, 세타. 왜 또? 너 솔직히 이런 데서 나 만나니까 무지 반갑지. 말해봐. 너 비린내나는 깡촌에서 연락 심심했지? 너 만나기 전까지 무지 행복했거든? 뭐 일단은 너도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생각 있으면 오든지. 어딘지 모르지만 갈 생각 전혀 없거든! 으이씨! 저 사람 환영 파티가 있어. 재밌을 거야. 아, 너도 와라. 올 거지? 예, 갈게요. 꼭 갈게요.